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대한민국 문제, 그러니까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온 국제구국연대가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제구국연대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 관한 10월 10일 성명서입니다. 작은 제목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은 불법 부정선거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된다. 이런 작은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예비후보 경선 제2차 컷오프 결과는 전면 무효다. 투표 또는 투표에 가름하는 여론조사에 후보별 지지도와 순위도 밝히지 않은 채로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자 명단만 달랑 발표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결과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대단한 일이죠.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민주당조차도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4.15 불법 부정선거를 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썩어 빠졌습니다. 이준석 하에 국민의힘이란 게 엄청나게 썩어 빠진 겁니다. 그 썩어 빠진 이번 경선 조작을 주도한 것은 아마도 외부에서 수혈된 팀들일 겁니다. 다시 성명서입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를 변명함에 있어서 해당되지도 않는 엉뚱한 법 조문인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을 들어서 순진한 국민들을 우롱기만하고 있다. 더더욱 경악할 일은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소수의 일부 관계자들만이 확인한 다음에 폐기했다고 한다. 엄중한 증거인멸 행위로서 불법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 행위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저의 해설을 다하면 볼 수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일부 관계자들에만 보고 그 자료를 폐기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현행 범죄를 범한 자들이죠. 행편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성명서입니다. 애당초 경선관리위원회는 경선과 관련한 이런 황당무계한 규칙에 대하여 일절 후보들에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한다. 이를테면 선수들에게 경기 규칙도 알려주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셈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현 경선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경선을 재실시해야 될 것이다. 정당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인 당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 임무를 제3자에게, 그것도 지난 4.15 총선에서 자당 후보들이 제거한 이한 수많은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층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괄 위탁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저의 해설을 더하면 민주당조차도 자체적으로 모든 선거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은 당이 자체적으로 주관해야 되며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당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절차에서 주권자인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해체 또는 또 제한한 일은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당 후보 선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법과 그 취지를 위반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정작 배제해야 될 대상은 예컨대 역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비당원들이 아니든가. 따라서 이번 경선의 논란은 비민주적 경선 시스템과 그 실시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될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될 것이다. 특히 경선관리위원장 정홍원은 현행법으로 체포해서 사법당국의 구속 취조를 받아야 될 것이다. 불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불의는 국민심판의 대상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판을 촉구 또는 압박하기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될 것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 도저히 여의치 않는 불의한 그런 세상이라면 남은 옵션은 저항뿐이다. 국민들은 깨어나야 되며 깨어난 국민들은 사적생의 각오를 다해야 될 것이다. 2021년도 10월 10일 날 국제구국연대의 대변인 이경복 선생 명의로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지적한 부분 가운데서 틀린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한국 상황을 지목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는 당이 일괄했음 호든 것을 현재 당과 당이 임명한 후보자들과 겨루고 있는 피고이자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모든 것의 문제 출발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괄 위반 것 자체부터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당권을 장악한 자들 썩어 빠졌다는 것이.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율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돌려보고 난 다음에 그냥 하루 만에 모든 자료를 다 폐기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후보별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4강에 오르지 못한 친구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했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자는 거죠. 의심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이고 그것을 당연히 검증 차원에서 입증해 보여야 될 것은 선관위나 당내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것은 애걸할 대상도 아니고 부탁할 대상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후보별로 득표수와 득표율입니다. 국민의힘이 썩어도 정말 썩어 빠진 그런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준석 체제 하에서는 이건 완전히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초등학생 선거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관련 서류를 폐기해버렸다? 저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주장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불법 부정선거를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경선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그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 말이 안 되는 짓이 여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까지 하니까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진 거죠.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10월 8일 날 컷오프 4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낱낱이 가려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나라 전체가 그냥 조작입니다. 선거가 성한 데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참 문제가 큰 나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